여기는 413m 관람 터프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 뒷단 볼펜인 수혜가 차례입니다. Ready. Ready. 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 퍼터 그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퍼터 그립이, 그러니까 퍼터는 그렇죠. 뭐 생김격도 많이 다르고, 이 스트로 가는 거에서 이제 정답이 없다. 자기한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드를 가서 이제 그 퍼팅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그냥 퍼팅을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아, 이게 좋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퍼터 그립을 지금 우리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립을 잡는 거를 반대로 이제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죠. 원래 아이언 잡는 그립을 이렇게 잡던 거를 이거를 띄고 이것도 띄고 이렇게 잡으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섯 개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퍼터를. 근데 이렇게 잡다 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잡는 면이 넓어, 이게. 이렇게 하면 손가락 여섯 개가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가락 하나를 줄이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잡던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오른손에 이 두 개 왼손에 이 두 개를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가락에 위에 이 손가락이 올라가게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조금만 넣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많이 푹 넣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잡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똑같이 해갖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잡으면 이런 식으로 돼요.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잡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누가 다른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명을 할 때 퍼터는 왼손의 엄지손가락이랑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랑 일자로 맞춰라. 그래놓고 퍼팅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으면 왼손의 왼손등이 내가 여기서 퍼팅을 절로 하는 건데 이렇게 엄지를 맞춰서 잡으면 왼손의 왼손등이 저쪽을 봅니다. 저쪽을. 여기가 아닌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요런 식으로 잡아서 이게 아닌 요렇게 해서 오른손 왼손 엄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퍼팅을 하면 이게 왼손에 손목을 덜 쓰게 돼요. 이게 덜 쓰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런 요렇게 그러니까 느낌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여기에서 반 까듯이 이렇게 좀 까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왼손 등이 타겟을 보게 된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왼손의 손바닥이 여기 다 닿아야 돼요. 이렇게 다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떻게 하냐면 뭐를 또 체크해야 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절이 네 개예요. 클럽 하나, 손목 둘,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셋,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이 네 개를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퍼터랑 손목이랑 팔꿈치까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되게 딱. 퍼터 헤드부터 팔꿈치까지 하나 일자 옆에서 볼 때 일자가 딱 되게 이렇게 쓰는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퍼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퍼터가 요즘에는 그 말레 퍼터가 좀 유행이죠. 저는 골프 처음 배울 때부터 말레 퍼터를 썼다가 아 이게 빵이 크잖아요. 근데 저는 골프 백에 이게 이렇게 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차지랑 부피가 너무 커. 그래서 블레이드로 바꿨는데 아 블레이드가 처음부터 제가 말레 퍼터를 쓰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블레이드 퍼터를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다가 어떻게 지금은 이제 이 블레이드 퍼터를 쓰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잡았냐면 이 로프트 각도가 보통 말렛은 2도에서 4도 정도 돼요. 근데 이 로프트 각도가 좀 더 많은 거를 써보면 퍼터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반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 5도, 6도 정도 되는 거 로프트 각을 쓰시던 분이 퍼터가 안 됐을 때는 반대로 로프트 각이 적은 거를 써보는 거고 로프트 각이 2도나 3도 되는 걸 쓰시는 분이 퍼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거, 4도 이상 되는 로프트 각의 퍼터를 써보면은 조금 많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클럽처럼 이거 로프트 각이 있어요. 이것도 옆에서 봐서 이렇게 꺾이는 거는 라이 각이고 이게 로프트 각도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이 제품은 좀 더 이렇게 각도가 좀 더 많은 제품인데 저는 이렇게 이걸로 바꾸고 나서 조금 많은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퍼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해봐야겠죠. 많이 해보고 좀 변화도 많이 주고 이렇게도 뭐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립을 이렇게 잡는 게 낫더라. 이거를 일체감을 주는 게 낫더라. 왜? 그러니까 잘 안 좋은 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잖아. 그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잡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이 뜨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치면 왼쪽으로 가고 어떻게 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그린에서 이게 브레이크 많으면 불안한 거죠. 이렇게 잡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자로에서 하나로 잡아라. 그러니까 좀 낫더라.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